기록은 준비하게 볼트헌터. 이 동네에서 방자고 하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볼트헌터. 멀지 않았어. 웬디고가 기다리네. 그래, 그럼. 이런, 엄청난 악취가 나는군. 어서 들어가세. 꽤 큰 녀석이로군, 안 그런가? 바쁘기도 하고. 잠시 멈추게. 사냥꾼은 사냥터를 파악하자마 함부로 사냥에 뛰어들지 않아. 이번은 예외야. 우리 내무반 병사들 냄새가 더 끔찍했어. 아마도. 야, 불타는 살점의 향기. 웬디군은 먹이를 먹기 전에 태우지. 아주 흥미로워. 계속 탐색하다 보면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군. 작은 생물을 먹고 살지. 뭔가 흙 묻은 그런 거? 이제 냄새의 진실로 다가가는 것 같군. 웬디고는 작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숲에 버섯을 먹는다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 우선 웬디고를 유인한 뒤에 죽이면 돼. 우선 게셀리움 아반투스가 필요해. 아주 희귀하고 치명적인 마비제지. 웬디고 크기의 짐승은 죽지는 않겠지만 멋진 싸움을 할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여기! 이제 효과적인 미끼를 만들려면 늑대 고기와 동네 버섯을 섞어야 돼. 그동안 난 흔적을 쫓도록 하지. 그 녀석이 우릴 따돌리지 못하게.
그것을 모으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걸세. 하지만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네. 우리의 음산하지만 친절한 별장 주인이 이 근처에 버섯술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알려주더군. 나 아, 버섯술 제조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술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이란 영원한 방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문과 출구가 있는 별장과 같은 겁니다. 이 술이 그런 멋진 광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셔야지요. 전동을 봐.
주조장이라는 정동미로에 홀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믹서입니다. 우리 진으로 가보십시오. 네가 보인다, 어둠의 영혼아. 이름을 밝혀라. 그리고 싸우자. 그렇게 요란을 떨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인일 뿐이고 싸울 의도는 없습니다. 사실 전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싸우지 않겠다고? 그럼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거지? 지식을 가이프와 교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사냥꾼이라지요. 사실이다. 좋습니다. 난 히드라 수크나스를 원합니다. 정확히는 그 송곳니로. 성공한다면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가? 마침 나도 여기에 똑같은 히드라를 사냥하러 왔지만 그놈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아는 것을 말해줘라. 그러면 수크나스의 송곳니를 갖다 줄 테니 협상 성립이군요.
주스 기계가 있으면 원하는 음료를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주조꾼들이 좋아하는 레시피를 근처에 남겨뒀을 겁니다. 당신의 어두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음료를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숨은 들이마시진 마세요. 어서 술을 집게 볼트헌터. 조심하고. 좋았어. 웬디고의 먹이터로 간 것 같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계속 모험을 했었던 거지? 요새는 뭘 하고 있어?
우슈햄이랑 위니웬 윈프레드. 무거운 마음으로 귀하의 결합의 날에 참석하지 못함을 고하오. 하지만 당신의 둘은 정말 귀엽거든.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어봐요. 잠깐, 그게 맞는 말인가? 아니야, 바가지를 깨던가? 아니야, 행복한... 아, 그래, 이거야. 그럼 안녕, 둘 다 사랑해요. 진짜 편지에 이렇게 적혀있어. 좋았어, 볼트헌터. 아, 솔직히 더 좋은 사냥 파트너는 상상하기 어렵군. 윈인 사냥꾼은 아니거든.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참 예쁜 눈이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어쨌든 시간 낭비는 그만하지. 놈의 둥지로 가자고.
고리를 쳐내야 돼, 볼트헌터! 기술로 안다면 클리스 강화가 필요해. 원클릭 구매 쉴드에 관해 물어봐. 손가락이 근질근질하면 물건을 사야 할 때가 온 거지. 친구로 아주 좋아. 여기야, 웬디고의 본거지. 준비하게. 이 녀석에 대해 알아본 바로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놈이 아니야. 놈이 자리를 비웠군. 운이 좋아. 어서 미끼를 설치하게. 내게 힘을 줘이니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놈이 온다. 시작하자고! 조심해! 돌진해 온다!
기억은 죽음이 아닌 환란이 삶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리품을 봐. 이게 카이프겠군. 에이스타에게 갖다 주자고. 잠깐, 불알? 그게 카이프라고? 볼트헌터, 가기 전에 한마디만. 내가 아까 말했던 건 혼란스럽다고 한 거 말이야. 웬디고를 봤을 때 내 가슴속에 공포가 솟아났다. 하지만 윈을 생각한 순간 공포처럼 형태도 색도 없는 것이 내 길을 막게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사냥꾼이 된 건 내가 뭔가를 항상 간절히 찾아 헤맸기 때문이네. 그리고 난 이제 그걸 찾아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냥꾼이 아닌 게 된 건... 아니야. 아, 난 이제 그만 위니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군. 트로피는 챙겼으니 에이스타에게 가봐. 행운을 빌어 볼트한다.
서서 열어봐야겠어.
도움이 필요하거든. 문제는 이래. 난 얼마 전 천재적인 계획으로 핸섬 잭팟이라는 곳에서 탈출했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내 로켓에서 탈출을 못했어.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날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어. 계획대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신을 먹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 신의 살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좋은 말은 아니지. 그리고 너무 추워. 망할 놈의 행성.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버튼만 누르면 돼. 65431 발사! 좋아! 이제 됐어. 뭐가? 카운트다운은 중요하거든? 이제 눌러! 아, 제기랄. 작동하지 않는 거야? 제기랄. 놈들이 곧 돌아올 텐데. 신의 살을 먹겠다고 올 텐데. 아! 놈들이 날 먹게 두지 마! 난 신이라고 일생 아니야! 내 말은 그냥 연료 탱크를 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렇다고 내가 망설이진 않겠지만 이봐, 진정해. 나처럼 말이야. 위험 없이는 보상도 없는 법. 해봐. 여기서 나가야 하니까. 좋았어. 폭발하지 않았어. 그럼 안녕. 고마워. 난 자유다! 정말 미친놈이네.
범죄자? 현상금? 그거면 됐어. 할게. 밭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군. 내 친구! 그럼 얘기를 하지. 이 망가진 영혼들은 전에는 감히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지. 검은 바람이 부는 것 같군. 고약한 냄새가 느껴져. 이 광신도들은 괴물에게 주먹히며 점점 강해져왔지. 하지만 이제 뭔가 다른 게 느껴져.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당신에 대한 두려움만! 웬디고는 어떻게 됐지? 카이프를 챙겨왔어. 가져가. 하! 가이드! 자네 사냥꾼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동료야. 전리품을 물가에 놔줘. 웬디고의 불타오르는 카이프로 길을 막은 얼음벽을 녹일 거야. 카이프를 저기 놓으면 금방 사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엄청난 힘이야! 이게 진정한 카이프지, 가이드! 하하! 이 너머가 저주받은 산맥이야. 바람에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지. 많은 자가 저곳으로 떠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원하는 걸 찾길 바란 가이. 당신한테서 원하는 게 있어. 잘 지내고 있나, 가이도? 우리가 다시 싸울 때가 왔다. 하지만 무슨 비원이 있어. 산 꼭대기에서 잘하는 꽃이. 네 곁을 꺾어 내게 갖다줘. 그리고 싸우자.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난 내가 이 행성에서 가장 강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힘은 우리 주변에 물, 공기, 나무, 그리고 동물의 가입에도 들어있지. 산꼭대기 꽃의 꽃잎에도. 힘은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지. 그렇지 않나?
뒤쪽이야! 우리 여왕님에게 도움이 필요해! 여왕님이 위험해! 물고기 여왕이 호수 안에 말이야! 우리 동족들이! 나 물고기야! 도와줘! 그래 뭐 물고기 여왕을 도와야지. 뭐가 필요한데? 호수 아래로 내려가야 해. 그러려면 우선 내 크레인이 작동할 수 있게 수리해야 하지. 새로운 전원을 좀 찾아줘. 옛 발굴터에 가면 쓸만한 게 있을지 몰라. 자, 여왕님을 위해 해줘. 여왕님께 내가 필요해. 미리 물어볼 걸 그랬네. 혹시 이거 이상한 물고기 사교 집단 이런 거 아니지? 아니야. 광역성 중심에라는 컬트가 아니야. 우리는 아주 건전한 귀족 사회일 뿐이지 여왕을 숭배하지는 않아. 하지만 여왕이 물고기니까 애국자답게 해야지.
정상적인 물고기 여왕께 무슨 일이 생겼는데? 물어봐 주니 고맙군. 우리가 평생 전쟁을 벌여온 그 욕심 많은 괴물이 말이야, 두 종류 연방 놈들인데 말이지, 놈들이 시면의 조약을 깨뜨렸어. 이런, 안 돼. 그렇지, 이제 무슨 위험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왕님께 경고해야 해. 비늘 형제 중 하나가 날 여왕님께 데려갈 거야. 하지만 우선 비늘 형제를 호수에서 불러와야 돼. 즉, 그러려면 강력한 기디언의 피가 필요해. 이 특별한 용기를 챙겨가. 자, 어서 가서 기디언의 피를 가져와줘. 아마 근처 동굴에 있을 거야.
돌아올 것 같아.
좋았어! 되찾아와! 좋아! 잘했어! 다시 내게 돌아와줘! 이제 비늘 형제에게 재물을 바칠 시간이야! 선물을 이 거대한 고리에 끼워줘. 다음은 기디언의 피가 든 연기를 얼음 위에 올려놔. 바로 거기에. 서둘러. 안전한 거리로 물러난 뒤 피가 아직 따뜻할 때 용기를 쏴. 어서해. 모든 게 계획대로야. 이제 재물을 바쳐. 내게 오라 비늘 형제. 안 돼! 놈들이 오고 있어! 두 종류 연방인 동상 환자들과 손을 잡았군! 놈들을 막아! 여왕을 위하여! 육지의 몸으로는 놈을 잡아당길 수 없어! 도와줘! 좋았어! 이제 다시 봉을 조종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지금 동상 환자들이 오고 있어! 날 지켜줘! 비늘 형제를 모아!
녀석을 내게 가져다 주어! 안 돼! 늑대들이 우리 비늘 형제를 먹어치우려 해! 그대로 두면 안 돼! 여기 형제 데려왔어. 이봐, 우린 실제로 혈연 관계는 아니야. 인종 차별은 아니고 말이야.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같은 여왕을 섬기는 동료 말이야. 이제 여왕님을 뵈러 갈 준비를 해야 해서 잠시 나 혼자 있게 해줘. 네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비늘 형제. 내가 제대로 된 옷을 걸치고 나면 사랑하는 여왕님에게 돌아가 죽는 날까지 여왕님을 지키리라. 아, 내 비늘 형제가 숭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쳤군. 이제 여왕께 갈 준비가 됐어. 날 따라와. 안타깝지만 이 비늘 형제는 어둠 속에서 빛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 내 낚싯배에서 안개는 좀 챙겨와줘. 이제 내 멋진 몸에 그걸 달아줘. 아주 잘했어. 이제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어. 그럼 이제 내 크레인에 매달린 우리의 문을 열어줘. 내가 운명을 향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다. 바로 은빛 비늘이다.